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오늘도 언제나처럼 1부에서는 미래생증권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저희 지금 조금 방송 품질이 네. 조금 안 좋아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을 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마 네이버 나우에서 보셔도 되고요. 지금 유튜브 서버를, 유튜브가 저희를 껐다 켰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를 껐다 켰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잘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저희는 그래도 오늘 준비한 거를 해야 되니까, 네. 오늘 한국 시장 코스피 마지막에 밀리더라고요. 네, 오늘 프로그램에도 좀 많이 나왔었고, 뭐 어제랑은 달리 외국인 선물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 조금 많이 나오면서 현물 시장이 조금 밀렸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증시 코스닥만 소폭 올랐고요. 아시아 증시 대부분 좀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제가 오기 직전에 체크했을 때는 미국의 선물 시장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유럽도 지금은 빨간불인 상황이어서 오늘 한국 증시 그리고 이머징 증시 전반으로 많이 아팠지만 내일은 오늘만큼 아프지는 않겠지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장 막판까지 잘 버티다가 네. 막판 5분에 그냥 땅땅 쿵탕 10분 정도 밀리더라고요. 네. 아, 좀 오늘 좀 좋게 끝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아쉽네요. 했는데 네. 중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오늘 상해 종합 증시는 0.5% 하락한 3,520 포인트로 마무리했고 심천은 0.65% 하락한 2,460 포인트 그리고 홍콩 항셍 지수는 1.3% 하락한 25,319 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중국 증시 매수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가 많이 나왔었다. 네. 그리고 거래대금은 1조 위안 뭐 여전히 상위를 했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나 소재 그리고 한국과 비슷하게 메타버스 관련 테마 업종들만 조금 강세를 보였고 근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오늘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나왔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많이 이탈된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이하게도 중국 위안화는 오히려 달러보다 더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올해 연초 이후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 현재 달러 위안화가 6.37 위안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소폭에 달러보다는 위안화가 더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위안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일 미국 증시 어느 정도 출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이따가 좀 설명 간단히 드리고 싶지만 국가 반독점국이라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이슈지만 오늘 실제로 정식 출범을 했는데 반독점국이요? 네. 예, 예.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공동부유와 같이 엮여서 반독점에 대해서 조사를 좀 나가는 조사를 하는 이런 국가 기관이 오늘 정식 출범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좀 오늘 강하게 밀렸다입니다. 오늘 알리바바가 5.3%, 텐센트가 2.4%가량 밀렸고요. 그리고 홍콩 증시에서는 좀 특이했던 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벽계원이라는 좀 대형 디벨로퍼가 있는데 벽계원이요? 이거 중국의 디벨로퍼 업종들이 수백 개가 상장이 되었는데 그중에 벽계원이라는 한문을 쓰더라고요. 이름은 고깃집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소불고기 팔고 나름 같은데. 굉장히 대형 디벨로퍼 대형입니까? 시총 기준으로는 예, 예. 꽤나 대형이었는데 이 회사가 거래 정지를 신청을 합니다. 뭐 네. 자사주 매입이나 뭐 액면 분할이나 이런 거였으면 좋겠지만 이 회사가 안타깝게도 일각에서 혹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에 조금 위태위태했던 디벨로퍼였기 때문에 이 회사가 거래 정지를 신청했다 라는 거는 또 홍콩의 디벨로퍼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홍콩 디벨로퍼 업종들 오늘 평균적으로 한 2%가량 하락이 나왔었고 헝다도 오늘 5%대 하락을 네.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별로 없고 네. 중국이 국가 반독점국을 출범했다. 네. 뭔가 빅테크를 좀 화끈하게 때리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들리는데 네. 뭐 출범할 때 뭐 출범하는 이념이라든지 뭐 출범 네. 일성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기존에는 한 2018년에도 가장 가까운 규제를 보시면 텐센트로만 봐도 이제 게임 규제가 나왔었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개 기관 산하에 있던 기구들이었고요. 한 3개 정도가 대표적이었던 건데 이게 그 2018년에 하나의 부서로 묶여지면서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됐다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 기존에는 이제 국가 시장 감독 관리 총국 좀 줄여서 국가 시장 총국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기관의 산하에 있는 기관이었는데 이거를 앞에 국가라는 단어가 붙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네. 기존에는 반독점국이었는데 이게 국가 반독점국이라고 해서 한 단계 격상이 된 겁니다. 아, 기존에도 있긴 있었던 조직이었군요. 네, 이게 기존에는 좀 뭐 파워풀한 기관은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국가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이제는 차관급의 파워를 가진 기관이 됐고요. 기존의 국가 시장 총국이 이제 장관급의 파워를 가진 기관이었는데 여기에 2인자가 여기에 뭐 국장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반독점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칼을 갈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뭐 2018년에도 나왔고 올해 중순부터도 계속 나왔던 건데요. 이 반독점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만한 국가기관이 하나 태어났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안타깝게도 현재 반독점에 대해서 시장이 좀 조사를 함에 있어서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장관급 대표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차관급으로 네. 격상을 시켰고 단순하게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뭐 국영기업들까지도 반독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 본토 증시에 있었던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좀 뭐 고개를 들고 있던 빅테크 기업들 텐센트와 알리바바 뭐 메이투안 같은 기업들이 오늘 좀 많이 두드려 맞았던 하루였고요. 현재 이미 이거는 네, 지난달 20일부터 나왔던 이슈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도 텐센트가 500불 위에서 잠깐 놀았다가 좀 네.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5월 20일에도 이 반독점 국을 국가기관으로 격상시키겠어요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 이후로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텐센트가 500불 선을 이제 위로 뚫는 걸 시도를 세 번째 시도였었는데 이게 120일 이평선에 딱 닿고 오늘 정식 출범이 나오고 나서 조금 한 2%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기존에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뭐 크게 놀랄 만한 거는 아니지만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더욱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 약세가 두드러졌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악재는 거의 다 나왔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제는 좀 남은 게 호재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존 악재 중에 일부긴 하지만 어쨌건 국가 단위로 격상된 반독점국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 핀테크 기업들이 다시 네. 121선을 못 뚫고 맞고 지금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 전에 말씀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많이 이제 나오는 게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개인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과연 지금 당장 뭐 변화를 가져올 만한 건지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그냥 흔드는 건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중국에서도 좀 메타버스 얘기가 돋나 봐요. 근데 중국에서도 뭐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메타버스를 직접 낀 기업들은 흔치 않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메타버스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뭐 작은 게임 회사라든지 뭐 인터넷 회사라든지 이런 업종인데 현재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중에서는 메타버스 테마가 끼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텐센트가 거의 유일하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게임이나 엔터와 같은 중소형 업종들 위주로 해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텐센트가 왠지 좀 자본주의적인 마인드이긴 한데 주가를 좀 올리려면 우리도 메타버스 하겠다 뭐 텐센트 게임 주식이지 않습니까? 원래 네. 본래는 네. 좀 선언을 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좀 올라가다가 좀 밀리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네. 내용이었고요. 이게 이번 예, 예. 주에도 텐센트한테 좀 호재가 나왔던 게 그동안에 게임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신규 게임 판호 발급을 아예 중국 정부가 막았었는데 네. 2018년의 경우에는 여름에 막고 다음 해 1월 달에는 다른 게임사는 다 풀어줬었는데 텐센트만 2월 달에 풀어줬었거든요. 네. 한 반년 이상을 신규 게임을 출시를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였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흘러들어왔고 텐센트가 지속 며칠간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 게임 판호 발급을 중국 정부가 허할 거라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기자들 사이에서 조금 언론화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빅테크 기업, 특히나 게임은 아편이다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네. 뭐 신규 게임 판호 발급이 안 됐던 텐센트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신규 게임을 이 곧 있으면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 동시에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혼조하고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게임은 아편이다라고 중국 정부 얘기한 게 사실 얼마 안 됐군요. 맞습니다. 이게 2018년의 경우에는 한 9개월 정도 게임 규제가 있었는데 네. 이번 시장에서는 한 6개월 이내로 좀 끝날 것 같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 조금 올라가는가 했더니 또 이런저런 이슈가 생기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 디벨로퍼 중에 벽계원이다라는 네. 곳이 거래가 정지가 됐다는 건데 조금 저희는 잘 모르지만 덩치는 좀 큰 곳인가 봐요. 부채 규모는 헝다랑 좀 헝다에 비해서 확실히 좀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디벨로퍼 상위 10개 기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크네요. 네, 그러면 중국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디벨로퍼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만 네. 이제 티커창에 검색을 해봐도 한 30 종목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꽤나 상위 랭크에 있던 기업이었고 이 기업이 부채 문제에 있어서 부채 비율 자체도 400%대가 넘는 상황인데 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 혹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거래 정지를 직접적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보통은 거래 정지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뭐 M&A가 있거나 자회사 매각과 같은 빅딜이 있거나 하는 경우인데 이게 최근에 시장에서 우려를 자극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아 이게 M&A를 한다거나 자회사를 뭐 매각한다는 이슈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 파산에 가까운 일이겠구나라고 시장 분위기를 좀 많이 흐렸던 하루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폴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를 신청한 걸 수도 있다? 라는 게 지금 예. 우세하게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져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 2%대 네. 중반 이상 전반적으로 홍콩 디벨로퍼 업종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랭킹 10위권에 드는 회사라면은 뭐 얼핏 생각해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네. 헝다 이후로 조금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좀 제대로 돌아오나 했다가 지금 10위권에 있는 기업 하나가 거래 정지를 신청해서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벽계원 문제는 그냥 좀 조용히 좀 지나갔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 또다시 이 부동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봤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미국 시장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는 0.6% 하락한 35,931포인트로 마무리했고요. 나스닥은 0.3% 하락한 15,921포인트, S&P500은 0.26% 하락한 4,68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 외국인 선물이 1조 3천억 매도 나왔고 오늘 한 2,400억 정도 매수였거든요. 네. 장 막판에 밀렸던 네. 것 중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발 선물 이슈가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해석되는 게 바로 캐나다하고 영국의 그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시장 기대치를 훨씬 상회를 한 인플레 지표가 나왔고요. 물가가 높았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현재 안 그래도 지금 뭐 연준 의장을 새로 이제 취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이 나올 거야라고 시장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와중에 캐나다와 영국의 인플레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 그리고 신흥국 특히나 부채가 많은 국가에서 뭐 자금 이탈이 일어날 것 같아라는 우려가 좀 나오면서 어제 한국 시장 많이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네. 미국도 동시에 힘들었던 하루였거든요. 전일 대형 유통점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자재 판매하는 뭐 로스와 같은 소비 업종들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 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굉장히 서두를 거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좀 맴돌면서 어제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인 소비 판매 업종들까지도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가장 특이했던 거는 테슬라가 오버행 이슈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뭐 시장을 최근에 뜨겁게 달궜던 뭐 리비안이라든지 뭐 니오라든지 나머지 전기차 업종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 좀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다행히도 테슬라가 좀 상승을 해서인지 MSCI 코리아 리밸런싱 대상이 되는 LNF와 일진 머티리얼즈는 오늘 불을 뿜었던 하루였습니다. 불을 뿜었습니까? LNF 기준으로는 한 4%가량 상승했고 일진 머티는 한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예. 현재 개인적으로 저도 한국에 있는 전기차 업종은 딱 LNF 하나만 들고 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는 아마 네. 이번 달 말까지만 저는 들고 있을 예정인데 타이밍이 이번 달 말입니까? MSCI 코리아 리밸런싱을 할 때 LNF 예. 기준으로 한 2,800억 정도 자금 유입이 될 걸로 전망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 평균 거래 대금 대비해서 한 150%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MSCI 코리아 리밸런싱 그 당일날 말일날에 좀 저는 외국인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기차 업종들 여전히 뭐 LFP 쪽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밸류가 한참 뭐 잠깐 소외됐다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장주로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정도로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종목만 좀 갖고 있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해서 네. 현재는 LNF랑 일진 머티리얼즈만 가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오늘 불을 뿜었으면 뭐 강 매니저님 뭐 설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필요 없다. 글로벌 라이브는 뭐 여기까지 뭐 해도 될 것 같다. 네. 뭐 그런 건 아니시죠? 그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잃었으면 좋겠지만 예, 아직은 스틸 아이엠 헝그리인 수준이라서 아니 배고프다. 히딩크 모드시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금 미국 얘기로 좀 미국 얘기하시죠. 갑자기 예, 뭐 12% 불을 뿜었다 네. 그래서 제 종목인가 하고 잠깐 들었습니다.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에는 수급이 뒷받침되는 것 그리고 네. 테슬라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테슬라 언급해주신 메리츠 연구위원님께서는 되게 인사이트가 깊었다고. 좀 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 네. 방송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테슬라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좀 특이했던 건 또 엔비디아가 뭐 배당금을 굉장히 짜게 줘서 시장에서 네. 실망 매물이 나와서 한 3%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네. 4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시간 내에서 한 4%가량 더 추가로 올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간 한 6% 정도 올랐었는데 네. 현재 반도체 업종들도 메타버스 테마를 탄 것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조금 더 비싼 아이템이 네. 들어가는 반도체 업종들로만 좀 뭐 편차가 커지는 그런 시장이 좀 계속되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뭐 천연가스와 유가, BDI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에너지 업종들 특히나 약세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네. 빨리 그 메타버스를 선언을 하면은 좀 오를까요? 요즘 뭐 이런 네. 엉뚱한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 장비디아라고 부르죠. 저희 장 부사장님이 추천하는 엔비디아. 지금 뭐 시간에서 제가 8% 근처까지 봤는데 네. 뭐 거의 또 폭등을 하고 있어요. 네. 오르기 쉽지 않을 거라고 고점이라고 봤었는데도 여전히 이제 가는 그 놈이 가는 주식이 더 강한 그런 미국 네.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또 전기차가 또 가장 이슈가 되고 테슬라 머스크 아직도 매도를 계속하고 있죠. 아직은 500억 물량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만 한 1조 원 정도 그 매도를 했더라고요. 예. 대략적으로 한 4조 원 정도 더 매도할 게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때 아니면 테슬라를 못 사요라는 거가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자극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좀 특이했던 거는 최근에 이제 다른 전기차 업종들 모두 다 같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포드의 시총을 제치고 뭐 GM을 따돌리고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결국에는 테슬라 혼자 독약청정 가는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씨는 그냥 그 예전에 그 트위터로 표했지 않습니까? 표결. 네. 그거 안 했어도 그냥 원래 팔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조금 명분을 예. 좀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차피 팔고 나서도 욕을 먹을 건데 좀 미리 나는 공지했어. 그리고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야 라고 좀 명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금 핑계 대면서 조금 더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5조 팔았을 때 우리가 이제 거의 다 팔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10조를 네. 향해서 가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전기차 시장 뭐 꾸준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변동성 구간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강구연 선임 매니저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방송 그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와 저희 3프로TV의 연결간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다시 껐다 켰는데 지금은 좀 소리가 없이 조금
잘 들렸으면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방송할 때도 항상 그 비가 오면은 가끔 유튜브 화면이 멈추더라고요. 한 몇 달 전에.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조금 더 주의해서 좀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광고 보시고 2부에서는 김석환 선임 연구원님과 우리 소비자 물가 또 소비자의 어떤 소비가 또 올라오는 시기니까 소비가 올라올 때 어떤 기업들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